도란도란 신나브로길, 여기가 오목육교. 예, 전주에, 뭐 제가 처음은 아닌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약간 짧은 시간이라마 내에서, 이게 좀 자세하게 둘러보기는 또 처음인데요. 저쪽이 이제 향교인 것 같고요. 예. 한번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향교를 거쳐서 이제 한옥마을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예, 일부러 이제 여기 오목대교를 한번 건너보는데, 예, 저쪽에 있는 저 비각이 이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어떤 지도에는 나오고 또 어떤 지도에는 안 나오고 그런 걸로 봐서 뭐 아주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오목대까지 왔으니까, 또 이목대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저로 와봅니다. 예,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을 때, 둘러보는 것이 좋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쭉 한옥마을을 돌아가는 쭉 이렇게 순회하는 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목대. 오목대에서는 지금 그 기계가 조금 여의치 못해가지고 촬영이 별로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뭐 가볼 만은 했고요. 근데 그 위치 치고는 전망이 안 좋았어요. 숲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 건 좋았는데 전주 시내 전망을 좀 확보하는 방법이 없었을까. 전망대를 조금 설치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 이제 저게 이제 오목대인데 나무가 우겨져가지고 시티 뷰가 별로 없었어요. 자, 어디 보자. 아, 이게 이목대인 것 같은데. 이게 위치상으로 딱 보니까 이게 이목대 맞네요. 그리고 이제 저쪽이 동고산성, 이쪽 어디가 남고산성, 그 정몽주가 시를 폈다는. 여기가 이목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이목대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목대, 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 이목대는 목조 이한사의 출생지. 아, 여기가 출생지라는 거구나. 여기서 이한사 때까지 살다가 함경도로 이사했다. 대한제국 목조대왕 구거유지라는 고종의 친필 비석을 세웠다. 이 비각은 당초 오목대와 동쪽 높은 대지 위에 있었는데 도로 확장 공사 관계로 86년대에 되게 좀 원위치 있는 게 좋은데 좀 아쉽지만 예, 이목대. 그냥 비석이네요, 비석. 이목대. 목조대왕 구거유지라는 비석, 달랑 비석 하나 있는 거네. 다 그렇죠, 뭐. 요거는 이제 이건비. 그러니까 비석을 이전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뭐, 유적도 유적이지만, 이제 은행나무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노랗게 익어가서 아름답네요. 지금 뭐 저쪽에 가서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향교까지 갔다가 한옥마을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